친구들을 통해서 SM과 아이즈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 SM과 아이즈 그러니까 여기 SM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. 근데 규현 씨가 SM 대표예요. 대변인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. 네. 근데 정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기획사,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닌가? 그런 회사 이렇게 만나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 대표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근데 어쨌든 굉장히 사이 좋은 두 회사의 관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뭐였죠? 출연하기에는 질문이 왜 나왔냐고요? 예? 왜 나왔냐고요? 출연하기에는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죄송합니다. 정말 저희 신사님을 통해서 SM과 RG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저 사실 처음에 이제 캐스팅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규현이 형 얘기를 들었을 때 SM과 RG가 만나구나라고는 생각을 못했더라고요. 그냥 제가 워낙 또 팀 위너 제가 속해 있는 그룹 자체가 예능 활동도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 일단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처음에. 근데 또 너무 형님들도 마음 편하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즐겁게 잘 촬영했고요. SMIG 그런 거 없이 참 사이좋습니다. 좋은 것 같습니다.